전부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아, 신동생 내 수나 되는 거 모르고 시집왔냐고. 철 좀 들어. 가족은 힘은커녕 집만 되는 가족들의 다사다난 스토리. 시동생 내손을 둘째 없고서 차 닦는 게 말이여 방구여. 몰라. 엄마 아빠랑 말하기 싫어. 어딘가 모르게 우리 집 얘기 같은 리얼한 우리 사는 얘기가 꾹꾹 눌러담겨 있는 친숙한 드라마. 짠내 넘치는 동생 바보와 각양각색 개성 만점 분노 유발 동생들의 현실감 넘치는 가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풍상시 인물 탐구 시작해볼까요? 먼저 집안의 중심 첫째 이풍상입니다. 제일 첫째인데 말썽피고 힘든 이 동생들을 거의 엄마 아빠처럼 이 아이들을 다 키웠는데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저 눈만 뜨면 동생 동생 그놈의 동생 타령. 동생을 자식으로 착각하는 인간은 세상에 당신 하나야. 자식보다 더 자신 스스로보다 더 동생을 챙기는 첫째 풍상. 오장육부 다 빼주시오. 불쌍하잖아. 부모도 없이 큰 애들인데. 당신은 안 불쌍하고. 와, 이런 형 있었으면 진짜 좋겠다. 오빠 어쩐 일로? 문 열어. 이 진상이라고 알죠. 하지만 사고 치는 동생들 뒷수습하느라 그의 허리는 제대로 펴질 날이 없는데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린 형제야. 설사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해도 감싸주는 게 가족이야. 한 번만 더 내 동생 찢었다면 절대 용서 안 한다고! 동생들에겐 약하지만 동생들을 지킬 땐 강한 첫째, 이풍상입니다.